이렇게 온라인 시스템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저 그냥 가야 돼요. 뭐 세종시를 가야 되고 모든 게 다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면서 이 수익을 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애터미가 굉장한 부가가치가 가능한 일이 있지만 초기에 돈이 안 되죠. 여러분 초기에 돈이 안 되는 이유 아세요? 초기에 돈이 안 돼서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왜 좋아요? 초기에 돈이 안 되는데 왜 좋아요? 자, 애터미는 간단해요. 인터넷 쇼핑몰이죠. 인터넷 쇼핑몰인데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해요. 그럼 소비자가 좋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 네트워크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기능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범한 소비자가 내가 공급자의 지위도 얻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물건을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나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사실은 공급하는 사람이 돈을 벌잖아요. 소비자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이거를 동시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내가 공급자가 돼서 내가 나한테만 파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만 파는 여러 사람을 만들어야지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 멤버십을 만들어야 돼요. 이 소비자 멤버십을 만들면 이거 자체가 뭐가 돼요? 시스템이 돼서 이 시스템으로 내가 소득을 얻는 구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월급 받고 당장 일해서 돈 벌고 이런 게 우리한테는 익숙하죠. 그러니까 오늘 일에서 우리가 그냥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월급제이기 때문에 그냥 월급이 익숙한 거예요. 그죠? 주급제면 주급이 익숙할 거고 일당제면 일당이 익숙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오늘 벌어서 오늘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데 애터미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일을 안 해도 내가 놀고 있어도 아파서 누워있어도 어떤 심지어는 죽어서도 자녀에게 상속이 될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애터미 너무 좋은데 알겠어. 근데 이제 지금 안 벌면 당장 어떡해요? 당장 적자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3개월을 고민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계산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45살이 됐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근데 지금 내 상황이 어때요? 너무 만족스러워? 아니에요. 그럼 3년 뒤는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3년 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세요. 3년 뒤는 어떨까? 애터미를 안 했다면. 3년 뒤 그냥 지금도 지금처럼 살고 있을 거예요. 5년 뒤는요? 똑같을 것 같아요. 10년 뒤는요? 10년 뒤는요? 똑같을까요? 저는 10년 뒤부터 놀랬어요. 10년 뒤를 생각하니까 55세? 잘 모르겠네. 20년 뒤. 어머 무서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애터미를 하게 되면요. 애터미를 하고 내가 3년 뒤 어떨까 잘 모르겠어. 5년 뒤? 좋을 것 같은데? 10년 뒤? 완전 행복할 것 같아. 20년 뒤? 완전 신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터미 선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선택했죠. 그래서 제가 2014년 7월 1일부로 전업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땠냐면 이게 결단의 결과예요. 저는 제가 연봉 1억도 받고 이랬지만 정말 일하기가 싫었어요. 제가 한 45살쯤 됐을 때는 2012년부터는 몸서리치게 일하기가 싫더라고요. 정말 마감 인생도 너무 지긋지긋하고 정말 돈을 안 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아프기도 했고 저도 이제 갑상선암이어서 전절제를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돈 버는 게 지긋지긋해서 안 벌고 싶지만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무조건 연봉 5천은 벌었어야 돼요. 연봉 5천은 벌어야 빚도 갚고 애들도 키우고 사는 거예요. 영업이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5천만 원을 무조건, 1년에 5천만 원을 무조건 벌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천을 계속 벌었어요. 2013년도에도 5,400만 원의 연봉이 있었거든요. 소득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터미를 선택을 하게 되면 5천이 당장 안 되잖아요. 그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선택을 한 결과 이렇습니다. 2014년에는 애터미에서 절반은 부업으로 절반은 전업을 해서